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Airbnb 숙소에 쉬다가 밥 먹으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숙소 바로 옆에 상가에 있는 가게에서 보고 있습니다. 숙소 앞 상가에 있는 식당인데 로컬들도 많이 오고 여기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골라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나 보네. 아테릭 밀크티입니다. 밀크티. 인도식 밀크티인데요. 인도식 밀크티. 노란면 국수랑 나시고랭 볶음밥이랑 시켰습니다. 노란, 이게 미라고 노란 색깔이요. 다 먹었습니다. 계산서 보니까 밀크티 두 잔이랑 음식이랑 다 해서 6,000원이 채 안 나오네요. 5,600원 뭐 이렇게 6,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 났습니다. 이렇게 현지인들 상대로 하는 식당들은 물가가 진짜 싸네요. 한 끼 먹고 차까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5,700원이 나왔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잠시 환전하러 왔다가 신나길래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쓸 돈 환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역시 환전은 맨날 하는 같은 가게죠. 로트 10 앞에 있는, 로트 10 앞에 있는 KL 엑스체인지에서 오늘도 환전하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오시면 여기 환전하는 좋아요. 쿠알라룸푸르 다니다 보면 이렇게 환율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환전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200불 환전하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여행 오시면 저기 길거리 이렇게 구구마트 보이시면 들어가서 물건 구입하시면 저희가 아주 저렴하답니다. 구구마트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어떤 마트보다 가격이 싸다는데 그래도 몇 가지 이렇게 식음료 사 보니까 확실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서 필요한 생활용품 같은 것들 식음료 사실 때 구구마트에서 구입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답니다. 저도 지금 요 앞에 구구마트가 보여가지고요. 구구마트에 들어가서 마실 거랑 필요한 것들 몇 개 사서 숙소로 가겠습니다. 구구마트인데요. 이렇게 구구마트 99 이렇게 써 있는 데인데 여기가 확실히 이렇게 장을 봤습니다. 구구마트가 확실히 딴 데보다는 많이 싸네요. 오늘은 바투 동굴에 왔습니다. 그랩을 타고 내렸는데요. 입구부터 이렇게 차가 막히고 아주 혼잡한 분위기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이 많습니다. 바투 동굴이 저기 앞에 보이는데요. 아, 저기 멀리 보입니다. 바투 동굴. 힌두교 사원이라는데요. 저기 계단이, 저기 컬러풀한 계단이 저기 앞에 보이시죠?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동굴을 보고 내려오는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기 색색깔의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파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일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거대한 불상 같은 불상인가요? 거대한 불상이 앞에 보입니다. 절벽 앞에 위치하고 있네요.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계단이 꽤 높네. 운동 되겠다. 올라가다 보면 살 빠지겠네요. 여기 사람도 많고요. 힌두 사원 이쪽에 이렇게 있고, 불상도 큰 게 있고요. 절벽이랑 장관이네요. 힌두 사원의 색깔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컬러풀하네요. 힌두 사원 안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중간 쉬엄쉬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쯤 올라오니까 이제 꽤 높이 올라와서 불상이 거의 하늘에 다 들어오고요.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 정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끝인데요. 안에 아마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형상이 다 와가는데요. 덥다. 예, 계단이 아파트 한 15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높이 자체보다도 날씨가 더워서 아주 힘드네요. 아기 원숭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네요. 무서워서 가까이는 못 가겠고요. 멀리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정상이 코앞에 있고요. 위에 올라오니까 원숭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원숭이들이 다닙니다. 쇠도 잘 먹네. 다시 올라가자. 오도. 아, 죽었다. 원숭이가 엄청 많네. 원숭이가 아주 많네요. 많다. 원숭이 집인가 봐. 이제 정상까지 올라왔는데요. 계단을 올라서 이제 정상 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동굴에 힌두 사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힌두 사원의 장식들이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주 동굴 아닙니다. 동굴 아닌데 이렇게 동굴 안에도 와서도 이렇게 사원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천장이고요. 여기가 입구 쪽이고요. 예, 동굴 안으로 들어와도 굉장히 큰 공간이 있네요. 동굴 안쪽에도 입구에서 보니까 긴 바지 빌려주는 렌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1층에서 긴 바지 렌탈해서 갖고 와서 여기 위에서 입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써있네요. 저는 반바지를 입은 관계로 힌두 사원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동굴이 시끄럽다. 동굴이 엄청 크대. 천장도 아주 높다.
이게 정상 올라와서도 은근히 아주 규모가 큽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드디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 여기가 끝이네요. 원형으로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뚫린 동굴 아닙니다.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 드네요. 어우, 지러워. 행도교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고 하나 봅니다. 안에도 이렇게 향을 피우고요. 이제 힌두교 신자분들 그리고 관광객분들도 와서 기념으로 여기서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사원이 있네요. 동굴 안에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동굴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보다 시원하고 그러진 않네요. 보니까 워낙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시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 이렇게 기념품 가게가 의외로 장사가 잘 되네요. 재밌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마그네틱을 하나 샀습니다. 두 개 해서 9,000원 정도, 하나에 4,500원짜리 이 말레이시아 돈을 갖다가 이렇게 다 모아놓은 마그네틱인데요. 말레이시아 돈 모양 마그네틱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입구 쪽으로 나왔는데요. 입구 쪽에 보니까 원숭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한테 모이를 주고 이렇게 원숭이 모이 돈에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이제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사히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위에 이제 바투 동굴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 구경하고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랩으로 28링깃, 그러니까 8,000원 정도에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한 30분 정도 오더라고요. 30-40분 계단 올라가서 운동 삼아 올라가셔서 힌두 사원도 구경하시고 사람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원 아까 바투 동굴에서 내려와서요, 그랩 타고 이제 숙소 가다가 밥을 먹고 가려고 다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저번에 한번 왔었던 곳인데요, 바코테 다시 한번 더 먹으려고요. 바코테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네요. 오늘은 파빌리온에 이렇게 오시면은 데스크 가셔서 파빌리온 리워드 카드 관광객 여권만 보여주면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 투어리스트 카드, 이게 이제 물건 사면 10% 할인되고 여기 또 식당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단팥죽을 주네요. 카드 제시하시면 1인당 단팥죽 하나씩 이렇게 서비스로 줍니다. 식사 전에 먼저 공짜 단팥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랑 족발이랑 삼겹살, 쌀밥이랑 세 가지 바코테를 시켰는데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